내 심장이 멈출까봐 또다시 그리워온다. 연습 더 해야겠다. 어제는 많이 듣기 이렇게 이런 곡들 처음 불러보는 곡들이 되게 많아요.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? 유명해서 아는 것 같아요. 유명해서 알고, 유명해서 그냥 노래 말고 대화도 좋죠. 대화 드라마 태조왕과 원더랜드는 중재가 있어야 가능해요. 제가 8시 한 30분쯤에 나가야 돼요. 운동하러 가야 돼서 PT하러. 저는 미스터 션샤인 못 봤어요. 대충 내용 듣고. 저번 라이브 다시 보기인가요? 오늘이요? 그건 아닌 것 같은데. 오늘의 TMI. 오늘은 파마를 했어요. 파마를 했는데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요즘 가을을 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. 연말 계획은 딱히 없어요. 지금 최선을 다해서 쉬고 있습니다. 그냥 노래 연습하던 거 계속하고. 이미 잘. 저는 잘생긴 게 아니에요, 여러분. 저는 잘생기지 않았습니다. 제 동생이 잘생겼죠? 제 동생이나 중재나. 잘생기신 분들 진짜 많잖아요. 원빈, 장동건님, 유아인님, 뭐. 잘생기신 분들 시작하는 것 같아. 연말에는 술 좀 줄입시다. 너무 좋은 말씀이시네요. 감사해요. 크리스마스는 누구랑 보내요? 친구들과? 크리스마스엔 뭘 해야 외롭지 않을까요? 외롭지 않은 사람... 외로운 사람은 계속 외롭고, 외롭지 않은 사람은 계속 외롭지 않고, 인 것 같아요. 저는 우성님보다 민성님. 그거야, 저는 우성님보다 민성님이 잘생겼다고 생각합니다. 그거야, 이 방에 들어오셨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고요. 막상 실제로 보면 우석이 진짜 잘생겼어. 시상식 참여는 하나도 안 하나요? 잘 모르겠네요. 어떻게 될지. 민성님 서울에서 어디 자주 가세요? 합정동이나 뭐 한남동? 저녁은 뭐 대충? 다이어트 중이세요. 평생 할 것 같아요. 왠지. 다이어트. 민성님 만나면 사진 찍어주나요? 사진 많이 찍어드리죠. 대구 와주세요. 한번 놀러 갈게요. 민성님 버스킹 하면 최소 올림픽홀에서 해주세요. 버스킹 올림픽홀에서 하는 게 가능한가? 또 여행 가실 계획 있으신가요? 아마
내일 LA로 떠나지 않을까 싶어요. 내일 LA 가요. 밖에 쌀쌀해요. 따뜻하겠구나. 감사합니다. 요즘 한강 안 가시나요? 잘 안 가요. 내일은 성태형이랑 가요. 배성태형. 그린비라고. 그러니까 인스타 아이디가 그린비예요. 그래서 그 성태형이랑 같이 가요. LA 몇 방 며칠 가세요? 한 일주일 갈 것 같아요. 무슨 운동 하세요? 헬스요. 왜 가는지 제발 알려주세요. 그냥 거기 계신 분들 뵈러? 어른분들이세요. 교회 분들이신데 보고 싶어서, 뵙고 싶어서 LA 가요. 오빠 건강 근황. 건강 근황이라고 하면 제가 건강검진을 받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. 설마 여행 가려고 머리하고 그런 거 아니죠? 맞는 것 같아요. 김민석 어디 가야 볼 수 있나? 저 합정 쪽 그 자주 뵙는 분은 계속 뵙더라고요. 요즘 한번 만나시는 분들은 거의 뭐 계속 뵈요 지금.